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 일부러 승무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모두들 종교를 떠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모쪼록 그동안 있었던 내군 입거들라 여기 우리 서리서리 갑들이한테 다 뿜어내시고 네, 좋은 기운만 받아가셔서 일상생활에 항상 행복만 있으시길 바라고 제가 이 작품을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우리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과 또 동시에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다들 산으로 가셨는가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네. 그래도 어차피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고 하셔서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들 인생살이 나고 태어나서 어머님의 뼈를 빚고 아버님의 살을 빚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승갈 때까지 있었던 인생 드라마 회신곡이라는 걸 한번 들려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각설이라고 회신곡을 한 사람 어쩌죠? 제가 한번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깽가리가 있어야 돼. 아이고. 사실은 요 대목에서 제가 승무 북을 치려고 이렇게 북을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동그렇게 큰 북을 쳐야 돼요. 근데 요거를 임시로 치려고 했다가 제가 실력이 딸리는 관계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그냥 제가 바로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회신곡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승무 북가락은 제대로 시간 맞춰서 한번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80청년 90춘가 100세를
산다 해도 아픈 날과 병든 날을 다재하며 단사식도 못 사는 인생 우리 아가 어느 공 갚을 소냐. 저녁 내로 병이 들어 신랄같이 가는 몸에 태산 같은 병이 늘어 푸르나니 어머니여 장눈이 냉수로다 인삼도 경약을 쓴들 약효염이 있을 수며 맹인 불러 설명한들 경덕인들 입을 쏘냐 공미하여 놓았을지 배신곡이 너무 길어 중간은 등약하고 넘어가요 혼미하여 누웠을지 약탄강을 버려놓고 지성구 극진한들 갈목숨이 머물선가 청춘가고 백마로니 해달고도 슬프도다 우리 친척 이가 친척 친구 번이 많다 해도 어느 친구 되신가고 어느 일가 통행하며 구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허배하고 대문밖을 성났으니 대문밖이 저승이라 옛노인 하신 말씀 저승길이 멀다더니 오날 내게 당해서 대문밖이 저승이라 적상 내이 손에 들고 온백불로 조혼하니 어떤 곡성이 남자다 청춘이 가고 백발이 올 줄 알았으면 신이 밖에다 다시 성이나 쌓을 걸 인가 친척 통포님들 해신법을 허수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할 일을 합시다 나 중간에 막 건너뛰고 건너뛰고 그래도 언니 오빠 모르죠. 근데 자기 언니는 노래를 따라하는 거 보니까 회신곡을 아시네. 중간에 언니 막 건너뛰고 건너뛰고 하려면 하루 종일 한낮을 걸리니까 중간에 생략하고 건너뛰고 어쨌거나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10달 뱃속에 담다가 나서 이렇게 키워왔는데 사실상은 어느 날 첫날 하루 보니까 내 몸이 병이 들어서 나도 갈 날이 다 됐다. 저승길이 멀다더니 결국은 대문을 나서니 저승길이더라. 그러니 여러분들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일가 친척의 친구 아무리 많아도 대신 저승길 못 가니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을 하라는 노래 회신곡 제가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